Times. 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리스입니다. 헤드리스. 요즘 헤드리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쓰기 편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지금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아까 PD님한테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네네. 아마 조만간 하나 해외용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공연용이나 투어용으로는 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드도 자꾸 간소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메모리를 잘 해가지고 하나만 들고 가서 시스템에 맞아. 연결만 하면 늘 내가 원하는 세팅이 맞아. 되게, 이런 컴팩트하고 가벼운 그 셋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기타도 막 자꾸 막, 근데 이제 접는 것까지는 좀 쉽지가 않은 게 맞아. 그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나와서 살짝. 퀄리티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뭔가 약간 악기의 컨디션이 좀 달라지거나 망가지기라도 하면 낭패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뭐 날개가 분리된다든가 머리가 하나 짧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가지고 다니기 편한 그런 악기들이 좀 선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 세상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세상에 생각을 좀 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음은 그래서 아 나도 머리 쓰기 너무 싫다, 그러니까 기타도 머리를 쓰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머리를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서, 그래서 헤드리스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트는 헤드리스가 처음인데 네. 저희가 헤드리스 자체는 많이 했잖아요. 특히 알바네즈는 뭐 워낙 많이 했었고 홀트가 근데 헤드리스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1980년대 스타인버거 기억나시죠? 네. 스타인버거와의 독점 생산 라이센스로 그때 이제 이미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티산 시리즈로 다시 부활을 시킨 거고요. 스페이스5라는 이름으로 네. 5구역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5공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지금 5현이라서 스페이스 5인 것 같으니까 아마 5, 네. 아무래도 뭐 스페이스 이거를 사면은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지은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 비행기밖에 생각이 안 나죠? 네, 스페이스 5 그 이코노미 네, 비행기에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코노미 이코노미 좋아요. 헤드리스의 이제 뭐 좀 스펙을 좀 살펴보자면은 그 메이플 바디에 포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는데 벌탑이 6mm로 상당히 두껍게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좀 더해서 이번에 바디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이스 바디 쉐입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이게 엔드핀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컷어웨이를 굉장히 강렬하게 날려놓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뿔들 깎은 것도 상당히 되게 공격적으로 멋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로프렛 스펙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로프렛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합리적인 가격에 헤드리스 5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88만원 아주 뭐 100만원 언더에서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어요. 88만원? 홀트에서는 항상 되게 제한된 예산으로 좋은 퀄리티를 잘 뽑아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건 또 어떤 걸 만들어놨을지. 네, 홀트 5현 스페이스 5 스펙 한번 볼게요. 88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아 오늘 크로치도 인도네시아로 투웨이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전장 102cm 무게는 3.73kg 두께는 39mm 12프레트 뚜레는 90mm입니다 포플라 벌 6mm 아주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소프트 메이플 바디에 7피스네요 로스티드 메이플, 월러, 퍼플 허트, 메이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내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스페셜리 디자인드 하드웨어 포 헤드리스 시스템 해서 헤드 모양도 이렇게 쉐입이 예쁘게 잡혀 있고요. 제로프렛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너비는 47mm 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705현 니켈입니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의 지판 공유 반지 좀 400mm 스케일 길이 864mm 24프렛까지 있습니다. 네, 픽업은 바톨리니 MK1입니다 컨트롤은 액티브 3밴드 EQ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페셜리 디자인드 하드웨어 포 헤드리스 시스템 브릿지 네, 다 스페셜리 디자인드예요. 네. 이 색상은 스타더스트 그린과 블랙이 있는데 오늘은 스타더스트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완전히 그 중저가형의 보급으로 만든 건 아니다라는 그런 네, 스펙들이 중간중간 많이 보이죠. 네, 사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과연 어떤 성향일까요? 바톨린이니까 좀 어쨌든 락킹하긴 하겠네요. 그러게요.
자, EQ는 중립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립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다 이제 픽업 두개다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리 잘돼 있네요. 네. 네,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연주감은 좀 어떠세요? 연주감은 네. 살짝 여기 이제 지판이 느낌이 거의 일자 느낌이어서 요 아마 여기 1번 플랫에서 칠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지판공률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막 팬더 위주의 지판공률이 막뭐 커봐야 뭐 저런 거 170mm 막200 몇십 mm 막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400mm 치니까 이제 좀 빤빤하게 느껴지죠. 오늘 이거 줄선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도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랬을 전체적으로는 때. 그냥 밸런스나 이런 것들은 준수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밸런스도 괜찮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88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어떤 편의성과 사운드까지 아주 뭐 가격대 이상의 퀄리티는 당연히 맞춰놨고요. 네, 맞아요, 진짜. 슬랩 들었나? 네. 슬랩했고 아, 저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브. 오 드라이브. 와우.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반주 붙여서 네. 네,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콜트의 5현 베이스 스페이스 5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가져갔을 때 공연에서 아 이걸로는 살짝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과 근데 가격과 어떤 활용도와 나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아니 뭐그 정도를 살짝 감수할 법도 하지 않은가를 굉장히 고민하기에는 딱그 영역에 있는 거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 메인 악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완전하게 대체해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내가 가져갔을 때 그 편리함을 생각하면은 그걸 좀 감수할까라는 느낄 수 없어. 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딱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다가 좀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정답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가져갑니다. 나도 가져가. 그러니까 난 내 편한 게 지금 훨씬 중요해. 나도 가져가. 옛날에는 그 어떤 사운드 완성도 막 몸이 힘들어도 이게 좋아야지가 되는데 내가 힘들면 어차피 연주도 잘 안 되거든. 잘 EQ 있으니까 EQ 조합해서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짬바잖아요. 결과물을 현장에서 뭘로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저는 이게 대체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된다. 저도 노력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88만원짜리로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품이 들어줘. 저희가 그런 거짓말은 안 하죠. 88만원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 뭐 평소에 쓰던 막 300, 400짜리 베이스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 그건 당연히 아닌데 해외여행이라는 어떤 상황적인 특수성, 공간적 특수성을 맞아요. 생각을 했을 때 고려할 만한 옵션 정도는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페이스 5 같이 살펴봤고요. 승채 슈퍼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너 나랑 비행기 같이 타자. 좋아요. 네. 그런 의미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머리가 없으면 몸이 편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편해. 내가 편하려면 이런 옵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6, 가성비 19,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뭐 거의 승채씨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사운드 26,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 평균은 78.5. 가성비는 일단 진짜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너무 네. 좋아요. 너무 편의성도 뭐 휴대성과 뭐 범용성 생각해 보실 때 너무 좋고. 60만원대 5연 베이스 만나기가 그렇죠. 좀 쉽지 않지. 거기다가 뭐 헤드리스의 퀄리티 컨트롤도 요 정도가 돼 있다. 콜트니까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좋아요. 그래서 80점에는 가닿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88만원짜리가 갖는 사운드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살짝 이게 사운드가 조금만 더 그 이거 야 이거 대체가 되겠는데 이런 느낌까지 왔으면은 이건 80 넘었죠. 끝났지. 끝났지. 근데 뭐 이게 88만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이제 더 바라는 것도 사실 무리야 여기서.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네, 오늘 콜트의 스페이스 5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토이를 찾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다행히.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쌉두 베이스 타임.